아버지 아바람이.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백중도 끝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백중 그 막제 때 이제 그 보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정토분분 형태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전개되어 온 그 정토분문 수행 이런 부분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이제 정토 수행의 어떤 체계를 잡고 그 많은 분들이 그 대중적으로 그 정토 수행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이제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그분과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정토의 수행 방법에 관한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원효 스님은 그 불지촌에서 탄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불지촌이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경산에 있습니다. 대구 옆에 경산에 있는데 그 거기도 지금 이제 그 생가터를 절로 만들어서 그 옛날에는 뭐 사라사 내지는 초계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석사라는 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은 한 조선시대 때 400년 전쯤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그런 이제 절로 이제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효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새벽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제 그 불교의 빛이 널리 퍼진다. 뭐 내지는 이제 모든 불교를 처음으로 빛나게 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원효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속명은 설사입니다. 우리 설사할 때 설사가 아니고 성이 설시죠. 아들이 설총이잖아요. 이제 이름이 사라는 양이죠. 생각 사자입니다. 그래서 속명은 이제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원효 그 스님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찰이 장근된 어떤 장근 연기 내지는 장근 설화 이런 거 보면은 뭐 거의 그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과 관련된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포항에 가면은 이제 오사라고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름은 항사사입니다. 그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신 절이죠. 근데 이제 오사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원효 스님과 이제 해공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수행을 하던 중에 이 이제 그 서로 이제 법력을 겨루기로 이제 이렇게 해공 스님이 이제 그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각각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이 이제 대변을 봐서 산채로 삼겨가지고 대변을 본 후에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각각 산채로 이제 잡아서 물고기를 먹었죠. 이제 대변을 봤는데 그 물고기가 두 마리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주 힘차게 파닥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해공 스님도 그렇고 원효 스님도 그렇고 저게 내 고기다 이렇게 되어서 이름이 나오자 고기였자 해서 오사 이런 이제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산내 암자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장암이고 하나는 원효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사에 원효 스님이 쓰던 삿갓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가서 보기는 했는데 그게 진짜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하던데 뭐 원효 스님 삿갓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내려왔었죠. 이제 그렇듯이 이제 이 그만큼 원효스님이 가졌던 어떤 법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교학적으로도 경전에 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하셨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이 그 범부도 왕생할 수 있다는 그런 교학 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파괴를 하면서 속인의 옷을 입고 이제 보통 표주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괴한 형태였던 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두드리면서 이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미탑을 열 번만 해도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로서 이제 일반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이제 그 퍼뜨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일화죠. 그러면서 이제 무해가라고 해서 그걸 지어서 이제 뭐 하여튼 그 졸라계라든지 뭐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는 다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소나무 가지에 걸었다고 해서 호가 또 백송이라는 이름의 이제 호를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범은사 스님이신데 정목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 말고 이제 백송 정목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번은 저기 그 양산에 그 정토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립식 건물로 사찰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연불을 계속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제 그걸 본따서 호를 백송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백송 정목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원효스님과 같이 대중 속으로 있던 그런 그 아미타 신앙을 퍼뜨리게 되는 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아미타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되어지는데 원래 신라에서는 맨 처음 신앙적으로 많이 퍼진 것은 미륵신앙입니다. 왜 미륵신앙이냐면 그 중에서도 미륵신앙은 미륵하생신앙과 미륵상생신앙이 있습니다. 하생신앙은 미륵이 이 땅에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죠. 미륵이 이 땅에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먼저 이제 미륵불이 되기 전에 전륭성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전륭성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미륵불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미륵 하생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삼국시대에서는 이 전쟁을 치르는 와중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한다. 이런 논리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 무왕도 내가 전륭성왕이고 신라의 선덕 유왕도 내가 전륭성왕이다. 미륵의 화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국시대 초반에는 미륵 하생신앙이 많이 퍼졌는데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그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는 1년에 50여 차례의 전쟁을 치렀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이제 아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제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죠. 그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은 사람도 위로를 해야 되고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위로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호소력을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게 된 게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죠. 왜? 사후에 극락 세계로 왕생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게 신라는 사후에 극락 세계에 왕생한다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극락 정토를 실현한다. 이런 데 또 이제 중점을 많이 이제 가졌던 이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묘한 것이 이 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전쟁의 피해로서. 근데 이 양난이 끝난 후에 많이 퍼졌던 것은 오히려 조선시대 때는 지장신앙이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 이런 경향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마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미륵신앙에서 아미타 신앙이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는 이런 과정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보통 이제 그 원효스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촌민의 어떤 그때 당시의 천민들이죠. 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효스님을 만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천한 사람들도 극락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원효스님은 천한 것이나 귀한 것,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오로지 마음속에서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심지어 가축에도 부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갈 수가 있다. 다만, 극락세계를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면 부처가 되는 건데, 도둑의 마음을 가지면 도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지도를 하셨던 이제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제 신라에서는 이제 아미타 신앙이 많이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효스님이 그 680몇 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70년쯤 뒤에 이제 그 연불 만일 결사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일 동안 이제 연불하는 그런 결사가 이제 결성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경덕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는 이제 만일 연불 결사를 새롭게 몇 년 전이죠? 10년 전인가? 그때 아마 만일 연불 결사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때 시작했던 도량이 어디냐면은 금봉사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758년도에 이제 발징화상이라는 분이 그때는 이름이 원각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금봉사지만은 그게 이제 주지로 있으면서 이게 그 서원을 세워가지고 정신이나 랑순이라는 스님들 31분을 모시고 이제 미타 만일 연불회를 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이제 그 결성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사찰에도 스님들만 있어가지고는 사찰이 운영되기가 힘이 들죠. 왜냐면은 이 그 지금 보면은 종무소 직원들도 계셔야 되고 또 공양간에 공양여 보살님들이 또 계셔야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물론 뭐 옛날에는 거의 뭐 스님들이 다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스님들이 계속 매일같이 연불만 하게 되면은 그것을 뒷바라지 해주는 분들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1820인이라는 이제 향도를 모집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어떤 계모임 같은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20명은 이제 죽이나 밥을 담당하는 시주자고 나머지 한 120명은 이제 어복을 담당하는 그런 시주자로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연불을 시작한 지 한 29년 만에 29년째 되는 해 이제 787년도죠. 이제 한밤중에 이제 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도량 밖으로 넘치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대동을 해서 이제 그 자금색의 어떤 그 연꽃 그 연꽃대를 타고 이제 문 앞에 나타나서 금빛의 팔을 펴서 이제 연불하는 대중을 맞이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빨리 반야 용선을 타고 상품 상생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31명의 스님들은 곧바로 이제 그 육신은 그대로 둔 채 등화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가면은 등공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금봉사 등공대라고 있는데 거기 가려면은 미리 신고해가지고 몇 명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야 이제 갈 수가 있는 곳이죠. 올라가면은 이제 철책이 딱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진주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우리가 몇 명 올라가면은 이제 그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거기 올라가서 보시면은 금봉사를 가시면은 반드시 등공대는 한번 이제 가보셔야 할 그런 곳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발진화상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금성이라 그러는데 지금의 경주죠. 수도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잠시 이제 그 난간이라는 그 이 낭무 아간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한밤중에 그 큰 빛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빨리 너희 도량으로 돌아가라. 그 31인의 스님들이 이제 그 서방 극락 정토로 왕생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랴부랴 가려고 그러니까 그 낙무 아간이란 그 관리죠. 아간은 관리의 직책입니다. 이름이 낙무인데 극락 세계로 이제 그 이 신도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극락 세계로 이 가기로 해놔놓고 스님만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울고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좋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봉사로 돌아간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육신은 그대로 둔 채 이렇게 이제 천하하셨죠. 그래서 이제 1300번의 절을 하고 다비식을 치러서 이제 그 신도님들 집을 돌아보니까 1820인 중에서 이제 913인이 벌써 이제 그 도량 스님들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서방 극락 정도로 왕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현신하셔서 발진화상 보고 이제 빨리 이렇게 이제 그 반야용선으로 타서 서방 극락 정도로 왕생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발진화상은 이 여기 그 왕생 못한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도 왕생이 되어야만 이 극락 세계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 각자의 업이 있어가지고 그 업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야 가능하니까 너가 극락 세계로 와서 다시 그 사바 세계로 가서 제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방 정토로 왕생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제 벌써 그 결사를 31명의 스님이 이제 그 염불 결사를 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그 서방 극락 정토로 왕생했다는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이 이제 그 기록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런 양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라 땅에 아미타불이 현신한다 라는 일화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이 광덕, 우리 큰 스님하고 분명히 같네요. 광덕과 음장, 그 다음에 노일부덕과 달달박박이라는 분의 어떤 그 사례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광덕과 음장이라는 분은 이제 그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은 이제 분황사 근처에서 이제 수행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음장이란 분은 서로가 이제 그 친한 사이다 보니까 같이 그 아미타불 염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서방 극락 정토로 가는 사람이 가게 되면은 서로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염불을 했는데 어느 날 이 그 밤에 음장 스님 밤 그 집에 그 광덕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나는 서방 극락 정토로 왕생하니까 속히 빨리 이곳으로 오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니까, 음정스님이 이제 그 광덕스님의 그 집에 이제 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부인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그 음정스님이 거기 살면서 부인과 같이 이제 이 어떤 남녀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이제 하는 말이 한 번도 같이 그렇게 남녀 관계를 한 적이 없다. 광덕스님은 이제 이 밤새도록 앉아서 나마미탑을 염불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음장스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원효스님을 찾아갑니다. 원효스님을 찾아가서 삽간법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분도 역시 이제 그 서방 극락정토로 왕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아미타불이 일단 이제 그 현신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일 부들과 달달 박박이라는 분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이제 성덕왕 때 이야기인데 이게 한 709년도죠. 근데 이 지금의 창녕군 쪽에 있었던 그 이 백월산이라는 그 그 산자락에 서로 나누어서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일부덕은 이제 미륵불을 염하고 있었고 달달박박은 아미타불을 염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이 한 여인네가 이제 찾아옵니다. 밤에. 그래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니까 달달박박 스님 여기는 청정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노일부덕이라는 분한테 찾아가니까 청정하고 이런 곳에 오면 안 되지만은 사정이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묵게 합니다. 근데 산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또 낳게 하는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그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제 또 목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목욕물이 금색빛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일부덕이라는 분한테 빨리 여기서 이제 목욕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노일부덕이라는 분이 미륵불로 화신을 했다는 이야기고 이제 달달박박이라는 양반은 이제 반드시 이게 이제 개를 파였을 거라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미륵불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빨리 거기에 이제 그 목욕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목욕을 하니까 달달박박이라는 분은 암타불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산기를 그 느끼고 왔던 여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미타신앙과 관음신앙과 또 이제 그 아미타신앙이 같이 결합되면서 서로 이제 혼재되면서 나타난 이제 그런 어떤 일이고 동시에 아미타불이 바로 신라 땅에서 현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기존에 이어진 어떤 사례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정토계 경전이 많고 정토계 어떤 수행법도 많은데 이것도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번에 월호 스님이 하신 방식은 오해 염불인데 이것은 이제 중국의 법조 스님이라는 분이 이 그 아미타불을 그 친견에서 그 배운 이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는 좀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중국 말에는 이제 그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쉬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언어에 높낮이라는 부분들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 좀 생각이 들고 이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이 관정 대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토선의 수행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1967년도에 산매에 들어서 극락세계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극락세계 유람기를 지었던 분인데 하여튼 그분의 그 정토 수행법과는 또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불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노는 입에 염불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으로 하는 것, 즉 남아미탑을 염불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명염불이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여산 혜원 스님이란 분이 383년도에 여산 독림사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결사를 하는데 그때 했던 수행 방법은 이런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신명 염불이 아니고 일종의 관상 염불이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정토종의 몇 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추앙받는 선도 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부분들은 오로지 신명 염불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제 그 칙명연불의 수행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오늘날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양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칙명연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상연불입니다. 이름이 그 한글로 하면은 똑같죠. 관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관상은 이제 부처님의 공덕이나 장엄을 이제 마음속으로 관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불왕 수경에 보면은 16관법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일상관이나 수상관, 뭐 보루관, 연지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상연불은 형상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부처님 모셔놨죠. 모셔놓은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마아미타불을 연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실상연불이 있는데, 이것은 입적하신 청하스님이 이제 많이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우주법계의 실상을 관하면서 나마아미타불을 연불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좀 잘 안 와닿죠. 하여튼 그래서 나마아미타불을 연불하는 부분에서 정토 법문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칙명연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칙명연불을 통해서 극락세계로 왕생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칙명연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모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칙명연불을 통해서 보통 이제 뭐 연불삼매 내지는 말을 많이 쓰는 용어가 일심불란입니다. 마음이 딱 하나에 모아져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죠. 그런 경지에 이르기만 해도 바로 이제 그 실상의 묘한 이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연불에는 보통 보면은 기도를 하실 때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이 그 수량연불이라고 있습니다. 몇만 독을 하느냐, 뭐 하루에 만 독을 한다, 2만 독을 한다, 이렇게 나눠서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연불,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행하는 것,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고성연불, 아주 높은 고음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음연불, 금강연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연불 같은 경우는 금강연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기만의 소리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천수 다란이를 한다, 그러면 자기만의 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뭐 중얼중얼 하는 거로 듣는데, 본인은 정확하게 다란이를 지속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 환경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큰 소리로 연불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제 묵묵히 염성하고, 또 묵묵히 염성하다 보면은 혼침에 많이 빠지죠. 이제 잠자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연불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가도록 쭉 해나가는 것이 금강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티벳 같은 경우도 주로 금강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그 뭐 티벳 같은 데 보면은 그 법당에서 그 티벳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앉아서 이제 진언을 독송을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이 금강연법 형태에도 많이 이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그냥 이제 그 소리는 나마아미타불 연불인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밭에 가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전에도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지낼 때 입으로는 나마아미타불 연불하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 다른 데 가 있는 그 생각이 영가분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도 누차 그런 예로 말씀드렸지만은, 일타선인 법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해인사에서 어떤 그 스님들이
어떤 그 옛날에는 그 잣나무에 올라가서 잣을 많이 땄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죠. 그래서 나무에서 나무로 이제 뛰어넘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잣을 많이 땄는 모양인데 어떤 스님이 그 잣을 따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죠. 죽게 되니까 생각이 어디로 갔느냐? 집으로 간 거죠. 집에는 이제 그 모친과 이제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반갑다고 해서 껴안으니까 이 이제 아빠 죽는다고 난리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이놈의 개끼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예이 내가 괜히 집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출가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해인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흔히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 뭐 소울이다 그러면 그것이 좋아 보이면은 다음 생 인연이 서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몇 번의 유혹을 이제 뭐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옷도 잘 입고 아주 예쁜 여자로 변신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죠. 그걸 물리치고 이제 절로 오니까 죄를 자기들 담은 사람이 누워 있고 죄를 지내고 있는데 자기 이제 도반들도 염불을 하잖아요. 염불 하는데 어떤 스님은 다 염불을 입으로는 남한테 염불을 하는데 자기한테 들리는 것은 이 은행나무 바리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스님이 입으로는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는데 생각으로는 죽은 그 스님이 가졌던 은행나무로 된 바루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가에게는 이제 은행나무 바리떼로 들린 거죠. 또 한 스님은 재경행상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또 내가 가져야지 입으로는 남아미타불 염불을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재경행상 그 생각을 가지니까 영가에게는 재경행상이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들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형상을 닮은 시체를 툭 차니까 이제 그때서야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도반들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 자네가 가졌던 은행나무 바로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려고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자기를 유혹했던 곳에 가보니까 하나는 뱀굴이죠. 또 하나는 이제 강아지 몇 마리가 죽어 있는 곳.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인의 업식과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런 인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정토연불에서는 인종연불이 중요하다.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마지막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으로 가득한 것으로 가진다면은 바로 이제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소리내서 하든 이제 염불을 소리내서 하든 묵묵히 하든 이 이제 그 마음에서 일어나서 소리가 입으로 나오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이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마음과 입으로 또렷또렷하게 염성하고 귀로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소리와 내 마음과 같이 상응하는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안 돼버리면은 이제 입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따라가면서 생각은 자꾸 이제 3만 8천이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이제 모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는 또 일념 공부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자꾸 이제 그 망상이 일어나고 파도처럼 밀려든다면은 이제 그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61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4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중국 정토종의 제13조로 추앙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하신 게 심념법입니다. 자꾸 망상이 오고 잠이 오고 이러면은 남아미타불 염불하면서 남아미타불 염불 한 번 할 때 한 번을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거죠. 1부터 10까지. 입으로는
뭐 우리식으로 하면 나무아미타불 한번 하고 마음속으로 세고 10번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1부터 10까지 가는 이런 양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모아 나가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이것도 힘이 든다면은 1부터 5까지 이제 5번만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번째까지 염성하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려면은 몸과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어긋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염주를 굴리는 부분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이야기는 이제 길을 가거나 길을 걷거나 아니면 이제 머무를 때만 적합하지 다른 거 다 놓고 이제 그 자선자서로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할 때는 따로 이 염주를 굴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오히려 또 정신이 그 흐트러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누워 있을 때나 때로는 잠자리에 들었거나 대소변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것은 일반적 일상적인 경우고 잠자리에 들었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염불을 한다라면은 그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때 소리내는 것은 경건하지 부처님께 경건하지 못한 게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특히나 이제 경전 독성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일정한 속도로 해야 된다. 이 빨리 그 경전을 독성해서 마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통 그 극락세계가 서방 극락세계라고 그러죠. 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거 관련되어서 더 뭐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서쪽에 있을까요? 서방이 그 해가 떠오르는 쪽이 어디죠? 동쪽이죠? 그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서쪽은 해가 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쪽은 시간적으로 과거가 되어버리죠. 이미 떠올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해가 지는 쪽은 서쪽이죠. 서쪽은 또 죽음이 연상되어지잖아요. 해가 지는 쪽이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평온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쪽이 상징되어지는 거고 기독교도 그 최후의 만찬인가 하는 그 그림도 걸려있는 것이 서쪽 벽에 걸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세의 어떤 그 성당들도 주로 서쪽에 많이 위치해 가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해가 떠서 동쪽으로 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서방 극락 정토할 때 보통 그 서쪽만 생각하잖아요. 서쪽만. 근데 여기서의 그 서쪽이라는 것은 예,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 서쪽이 있다는 것은 동쪽으로 가도 서쪽인 것이고, 북쪽으로 가도 서쪽인 겁니다. 마음속에 상정된 위치가 다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서쪽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 고정관념은 꼭 서방, 서쪽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 동방도 서쪽이 되는 것이고 또 서방도 서쪽이 되는 것이고 남방도 서쪽이 되는 이런 의미 속에서의 서방이 되어져야 된다. 딱 한 방위로 정해놓은 이런 것들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그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과로서 적어도 정토 수행자라면 하루 일과로서 조석의 어떤 일과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보통 아침에든 저녁에든 기도하실 때 보면은
온갖 것을 다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저 화교사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묻던데 하루에 아침에 2시간 기도를 한다 이거죠. 2시간 기도하는데 거기에 또 뭐 금강경을 추가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것대로 줄이라고 하면은 서운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고 따로 그 첨가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정토행자로서의 수행을 하려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를 뒤섞지 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제 그 정토행자로서 하는 부분들에서는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또 무량수경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또 이제 절차에 따라서 염불 수행의 절차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양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또 천수경 놓고 또 뭐 이게 금강경 놓고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서는 이 전일된 하나로서 일심불란의 상태로 가는 부분들에서 이제 굉장히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뒤섞어서 이 해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미타견 한권 독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설 왕생 정토조라 그러죠. 뭐 발일체업장 근본 덕생 정토다라니 들어 이름이 이래서 그렇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무 아미다바야 다지야탐 아미르도바비 아미르다 싯담바비 가가나 기타가레 사바야 중간에 제가 많이 빼먹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하는 도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죄를 모실 때도 항상 불설 왕생 등 정토조를 독송하고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뭐 아미타경 한번 독송하고 그 불설 왕생 정토조 세 번 염송하고 삼불계하고 남아미타불 정근하고 이 정근이 끝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청정대중보살에 각각 열 번을 염하고 회양면을 한 번 독성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초죠. 서방 극락 정토의 삼전불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청정대중보살은 서방 극락 정토에 있는 일체의 보살님들을 이야기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 대중보살 이렇게 이제 이름 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미타불 염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이 정토 수행의 자량이 뭐냐? 했을 때는 바로 이제 믿음과 발언과 수행이라는 이야기죠. 믿음과 발언만 가지고 정토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극락 정토로 왕생할 수가 없다. 즉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과 발언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방 극락 정토로 가는 것은 이 우리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이 있어야만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 정토로 일체 중생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방 극락 정토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토 염불은 철저히 타력 염불이다. 이렇게 이제 정토 법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선의 입장에서는 극락이 어디 따로 있겠느냐. 우리 마음속이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백은선사라는 그 임재종의 스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어떤 일본의 무사가 이제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에는 극락과 이제 그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극락과 지옥이 실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백은선사가 하신 말씀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예, 무사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장신 같은 무사가 있다면은 그 당신이 지키는 그런 영주가 있으면 딱 맞아줬기 알맞겠구만. 이렇게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사가 모욕하면서 칼을 탁 뽑죠. 그러니까 백은선사가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칼을 딱 꽂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의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유심정토 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정토 수행을 하는 정토 법문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또 이 서방 극락 정토의 왕생을 따로 이제 타방 정토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설정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토행자는 이 잡다한 것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이 아미타 신앙으로 가는 부분들을 하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은 그 일과로 마치고 난 뒤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천수경과 금강경과 이런 것을 독송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는데, 또 심념이라는 그 아미타에 보면은 열 번만 심념을 하면은 심념 연불을 하면은 극락 정토로 왕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묻는 이야기가 그러면 열 번만 연불을 하면은 극락 정토로 왕생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죠. 실제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열 번이라는 의미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그 이 백성 정목스님 같은 경우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숫자로서 열 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 수리의 개념에서 보자면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연불을 끊임없이 하라. 그런 의미로서 이 10년 연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딱 열 번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할 때 구품을 이야기하거든요. 상품 상생, 상품 중생,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하품 하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 상생은 뭐냐? 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그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을 그 모시고 직접 영접하러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하품 하생으로 가면은 이 그 아미타불의 화신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품 상생의 경우는 곧바로 그 아비발치 그 불태전의 보살의 지위에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행하는 어떤 그 연불 수행 이런 것들이 쌓여야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변함없이 그 연불을 하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도라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죠. 도라미타불. 모든 게 허수고로 돌아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 정복선임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연불을 열심히 했으면은 일체 모두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할 때 있던 소리와 마음이 상응해야 되고 너무 덜 떠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이 나무암털 명호를 항상 이제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염성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자력 연불로서 우리의 어떤 힘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48대 원 중에서 가장 그 크게 이야기되는 것이 18번째의 원입니다. 일체 중생을 이 정토에 그 왕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 서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 티벳 불교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체 중생이 그 성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중에는 항상 발언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의 발언이 그 발언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우주 법계에 퍼져서 그 발언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공덕은 항상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의 회향하는 부분들은 항상 이제 그 믿음과 발언이죠. 그리고 이제 수행인데 그 중에서 회향하는 부분도 발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 그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혼자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극락정토로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언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관음시식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제자분들이 보기가 되죠. 보기가 되어서 이 돌아가신 분을 이제 그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돌아가신 분이 보기가 되어가지고 그 일체 어떤 조상들을 또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 혼자만 극락 세계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나와 더불어서 이웃들이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서 마음을 넓혀 나가고 회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그 아침 저녁 일과로서 뭐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임종의 순간에 본인의 어떤 수행의 정도, 척도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덥고 힘들고 뭐 어렵고 춥고 이를 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 이제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어떤 그 뒤에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